진단을 하신다고요? 달걀 진단을? 그렇죠. 쟁반에 올리는 거예요? 저번보다 정말 안정적이다. 그죠? 뒤집는 게, 뒤집는 게 이제 일이죠. 아. 망쳤네. 야, 이. 아. 기름을 좀 많이 두르시지.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아니, 어차피 저 다지려고 했던 거니까. 지단을 다진다고요? 그럼요. 계단 지단. 저게 다 계산에 있었던 거죠? 그럼요. 그럼. 아. 다지잖아요. 김밥도 만들어서 다시나요? 김밥도 만들어서 다시나요? 아, 길게 돼 있는 채로. 김밥 재료 같기도 하고요.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섞이면서 입 안에서 전체적인 그 조합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. 식감 훨씬 좋아요. 이렇게 좀 채 써서 먹으면. 김밥도 사실은 간단한 음식이거든요. 한 번에 넣고 간단하게 쌀 수 있었는데 그걸 굳이 다지고 훨씬 그게.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. 이렇게 좀 씹어서 이렇게 저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. 이물감 있는 걸 싫어해. 이물감 좀 씹어가지고 선배님 그리고 드리면 아유 고맙다 나는 이렇게 잘잘하게 이렇게 가져준 게 좋아 이러고 드시고. 야, 정말 진짜 밥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. 오우. 자 본격적으로. 설렌다 이거 처음 써보는 건데 잘 될 것 같아. 이렇게 실제로 먹어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?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. 아, 그럼 저 상품화 시켜야 되는데. 저 괜찮아요. 저 괜찮아요. 오,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오, 느낌 좋아. 오, 동그래졌어. 이야, 말도 안 돼. 어, 됐네. 되게 잘 됐어. 이야, 말도 안 돼. 어, 됐네. 되게 잘 됐어. 맞죠. 기본을 한다니까요. 괜찮잖아. 조금 다 들어갔네. 그렇죠. 아, 이건 좋은데. 저 정도면 잘한 거죠. 간만 맞으면. 아, 뭔가. 그렇게 김밥을 만드셨는데 만족스러우셨어요? 정말 맛있었어요. 아니, 촬영 감독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얼마나 맛있었는지. 뭐 먹어. 맛있다니까. 어때요? 아무 맛도 안 나? 내가 지금 몇 시간을 이러고 있는데 아무 맛도 안 나, 강수아.